잠을 깊게 자요? 아니요. 머리 안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이 그리고 뒷목 약안 돼? 먹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 먹어? 네. 응? 어디 가면 이렇게 신이란 말못 들었어? 네? 어디 가면 이렇게 신이란 말못 들었어? 그런 거못 들었는데요. 응? 못 들었는데. 왜냐면 본인은 우울증도 있고, 네. 응? 가슴에 상처도 많고, 네. 응? 그리고 왜? 지금 가슴에 화가 많단 말이야. 응? 울지 못해서 지금 이 머릿속에 내가 너무 복잡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야. 응? 인간한테도 배신당한 거 있어? 응? 아직 근데 왜 그걸 못 잊어? 못 내려놓는데. 억울해? 어? 내려놨는데 완전 내려놓으셨어? 돈이 조금 걸려있긴 하지만 응? 남자복 없어요, 사주팔자에. 응? 왜? 남자분 없어요? 응? 본인은 인간들한테 엮이면 내 돈이 물려. 왜 아니야? 응. 근데도 아직도 본인 정신 못 차리잖아. 이게 풍파야. 응?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가슴에 화가 차 있다고. 솔직히 본인도 알아.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는 것도 알아. 못 받는 거는 보겠어요. 응, 알잖아. 근데 억울하잖아, 솔직히. 응? 이게 이런 것들이 신의 풍파란 말이야. 무당된다고 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원래 길던 할매도 있고,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어지럽단 말이야, 본인이. 그 어지럽다. 누우면은 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에 약을 먹어서 취해서 자는 것 같아, 잘 때도. 네, 근데 요즘엔 약을 좀 끊고 있어요. 응? 그러면 공황장애 저 귀가 몽몽하단 말이야, 지금. 네. 응? 이게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싹 풀어냈어야지. 본인도 스스로가 반무당이야. 아니, 무당은 아니고 직감, 예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 팔자만 모르는 거야. 술 먹지 마요, 그리고. 술요? 응? 어제 본인은 어제만 안 먹었잖아. 안 그래? 왜냐하면 본인네는 저렇게 친가 부리는 한량이야. 먹고 놀고 쓰기 좋아하는 거 좋단 말이야. 본인 팔자가 원래 사주 팔자가 하루개 사주,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란 말이야. 응? 내가요? 그래서 남자복이 없는 거야. 도화살이란 말이야. 화살, 인도화살, 인간으로 살게 있단 말이야. 이런 걸잘 남자분 전혀 없어요? 없어. 응? 사람을 믿지 말래. 본인은 한번 믿으면 오링이야, 그냥. 아, 그건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 손해봤자, 지금까지. 네. 응? 원래 세 명의 사람을 걸쳐가면서 인간 세명 때문에 지금 풍파란 말이야. 맞잖아. 뭔가? 응? 네. 너무 응? 크게 내한테. 본인은 어디 가서 먹을 복은 있어, 스스로가. 안 굶어 죽어. 돈은 안 말라, 사주팔자에. 많아서. 아, 돈은 있댔어요. 응. 근데 지금까지도 쓰고는 살잖아, 솔직히. 없지는 않아. 응? 근데 인간만 엮이면 내가 물려. 어떻게 해야 돼? 그 살을 풀어야지. 인간으로 인도화살을 풀어내야지. 어떻게 해요? 이건 굿해서 풀어야지. 나 교회 가는데? 우리 집 교회 다니는데? 저는 목사가 꾸몄어. 저는 목회가 꾸몄어. 그게 다 사단마다 팔자가 있는 거야. 사주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나랑 맞아야 돼, 사대가.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친구도 다 친구가 될순 없어. 제가 진짜 좋은 친구인데 나랑 친구가 안 돼. 그건 나랑 친구 사대감. 딱 보내겠어요. 아니, 예를 들려주잖아. 응? 그리고 본인 성격이 본인 다혈질이 한 번씩 이 욱하는 성격을 못. 거짓말 하지 말어. 응? 아, 진짜 많이 참아. 안 싸워요. 참으려고 하는 거지. 얼굴에 화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착해요. 지금 남편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만나 있는 사람. 사람은 나쁘지 않고 착해요. 응? 본인한테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잖아. 근데 본인이 지랄 떨잖아. 한 번씩. 술 마실 때 빼고. 어? 나술 마실 때 빼고는 나도 맞춰줘요. 응. 술 마실 때 빼면은 하루에 한 달에 몇번 있어 술안 먹는 날이. 한 일주일? 응? 그럼 20일은 갖다가 득들을 한다는 거잖아. 본인이 딱 꽂히면은 그걸 팍 해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좀잘 컨트롤해요. 내가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게. 내가 얘기하잖아. 그거 언제까지 그러겠냐고. 사람이라. 저 사람이라고 화가 없겠어? 화나는 거 없다던데. 응? 그분하고 나중에 통화를 해야 되겠다. 왜 화나는 게 없겠어? 거꾸로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을 해봐. 본인 참겠어? 본인은 못 참아. 왜 본인이 술 먹으면 눈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 안 들어? 응. 목소리도 좀 달라져. 표정이 바뀐단 말이야. 저요? 좋아지는데 기분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뭐라 그래?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데? 응? 좋은데요, 기분이 좋아져서? 응. 좋아져서 막 사람을 들들들 뽑냐고 한 번씩. 그거는 이제 뭐 하나 꽂혔을 그러니까 때? 내가잖아, 꽂히면. 안 꽂혔을 때는 안 하? 본인 애교도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오빠 좋아해. 해줄 때다 해줘. 헌신적으로. 근데, 오빠 좋아해, 그래서. 본인도 그 마음을 좀 오래 가라 이거지. 그리고 본인 살을 내 사주에 있는 거야, 이건. 내 사주에 나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걸쳐서 살아갈 때 평생 사는 게 힘든 거야, 사주팔자에.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는 건 뭐라고 안 하지만 내 사주팔자는 잘 풀고, 응? 잘 꺾어 놓고, 그러고 살아야지 본인이 평 마음, 말년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 이 오빠한테나 잘하는데 내가. 아,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 내가 할 아이고. 때는 잘해. 지금 요즘 사람. 뽑는 것도 요즘엔 안 해요. 이게 며칠 안 됐어. 그렇게 뽑진 않아요. 내잔할 때는 본인 간 쓸게 다 주고 다 해. 본인이 없어도 해줘, 다. 그 사람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럼 뭐야? 나한테 올 때는 그지처럼 왔다가 갈 때는 편안하게 간단 말이야. 응. 그래서 거짓처럼 오긴 거지를 왔어요. 본인이 만들어주잖아. 왕자로. 맞잖아요. 아, 지금, 지금. 지분도, 저분도 처음에 올때 뭐였어? 아무것도 없었어. 내 개거지였어요. 응. 그거를 지금까지 갈고 닦아 만들어줬잖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나살 궁리도 하라는 거지. 하고 있어요, 나 살고. 일단 본인은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만 인간이 자꾸 나를 배신하니까 문제지. 먹고 살 만하면 등지고 가니까.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살이 끼니까 그러는 거야. 아, 미 오빠도 먹고 잘 만나면 가요? 응? 그러니까 적당히 먹여 살려. 착하다고 그랬잖아. 착하고. 본인한테 그래도 해바라기야, 저분은.
그 가슴에 상처가 크게 많았단 말이야, 저분도. 죽고 했어요. 두 번을 살기 싫어서 인생을 놓으려고 그랬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고비를 진짜 죽으려고 그럴 때 본인 만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분이 본인한테 고마운 거예요. 엄청 고마워해요. 그래서 됐잖아. 거지잖아, 월대. 네, 개거지였어요. 근데 본인한테 오면은 때가 벗겨져. 왜? 내가 때가 벗겨져야지. 그게 본인이 보시하는 사주라 그래. 사람 그럼 살려주는 거잖아. 나는 안 풀려요? 본인이, 내가 본인을 풀리려면 본인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진짜 본인은 먹고는 살고 남는단 말이야, 본인 사주로는. 근데 인간이 들어오면 이제 걔를 이끌켜 줘야 되니까 어때?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좀 투자가 좀 없는데 얘한테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본인 해줘. 본인은 과부 딸랏빚을 위해서라도 누구한테 해주려면 다 해줘. 나한테만 마음만 들면. 그래서 손해간 거야, 본인이. 이제는 그렇게 할라 해도 돈이 없어요? 하지 말아요, 이제. 아니,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없어요? 응? 그래도 본인은 남들 보면은 안 망한 줄 알아지, 또. 아니, 크게 망했어요, 나 지금. 응? 본인도 두 번의 큰 고비 넘겼단 말이야. 아니, 두번 넘는데? 크게, 내가 돈으로 진짜 크게 본인도 인생을 안 살고 싶었단 네.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은 그냥 허허대고 웃는 것뿐이야. 그건 맞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또 올해 9월부터는 또 운도 들어와. 진짜요? 근데 본인은 내가 맨땅이 돼야지 정신이 들어. 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야지. 본인도 작년, 재작년을 봐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재작년은 아니었고요. 재작년은 이제 딱 시작하는 시기여가지고 딱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그러니까 운세가 그렇단 말이야. 코로나 와가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네, 전화기 전화 끊어졌어.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본인도 놀고 먹고 하는 사주는 못 돼. 계속 이랬어요. 술도 많이 먹어? 소주 두 병? 그거만 먹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은 오빠가 못 먹게도 하고 나도 안 먹어요. 지금 따로 사업장 하는 거 있지 않아? 지금은 물론 일단 다 작아. 정리, 에? 하나가 정리 안된거 없어? 다 정리했고요, 하나는. 지금은 이제 사무실, 오면서 사무실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몰라, 뭐 하나 문서 하나가 있는데 9월 달부터 몰라 운세가 또확 돌아. 근데 그 지금은 그냥 일단 좀 거기도 풍파가 많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돼야 돼, 운이. 그전엔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5, 6, 7월 달까지는 조금 힘들고 8월 달좀 중순 넘어 명절 지내놓고 나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열린단 말이야. 음력으로?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돼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때 3개월은 좀 고생한다 셈쳐. 그럼 또 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운이 들어오면 본인은 돈이 몰아서 들어온단 말이야, 사주팔자에. 저요? 근데 내 살을 잘 풀어, 진짜로. 이럴 때 힘들 때 푸는 거야. 뭐 어떻게 잘 풀어요? 응, 구타라고 그랬잖아. 나 구, 겁나는데? 왜 겁나? 겁나는데? 진짜로.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본인은 돈다발에 사는 사주야. 저요? 예전에 인간들 안 끼고 뭐 했으면 본인 지금 돈 벌었으면 떵떵거리고 잘살수 있어. 그 말은 다들 하더라고요. 그때 돈만 안 떼었으면 잘 살았을 거. 이게 내 풍파에 사주 풍파도 있고 나한테 그런 신의 풍파도 있는 거고. 전 남편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렇게 안 살았겠지.
근데 본인도 어쨌든 본인도 거의 다 갖다 물어놨잖아. 일단 나애 아빠니까. 응? 애 아빠니까. 거기는 자기 뭐그 원래 남편도 봐봐. 자기밖에 몰라. 아, 지금 오빠요? 아니, 원래 남편. 아, 걔요? 응. 걔도 걔 거지였는데? 응. 본인 와자자 그제서 벗겨졌다고. 벗겨졌는데 내가 다시 거지 만들었어요. 응. 거지 만듦. 근데 또 어떤 인간을 또 긁었지. 그거는 또. 응? 왜냐면 거지근성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본인이나 잘 살으란 말이야. 그 대신 어디 진짜야. 이거는 잘 알아둬요.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있어도 내 살을 못 막아놓으면 자꾸 나한테 풍파를 주는 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일 최선이요. 최선? 그래놓고 나서 본인 봐. 그래놓고 본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응?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우리가 볼때 본인은 가라야. 아닌데? 응? 아닌데? 한 일주일에 몇번 가게? 교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왜? 수요 예배는? 금요 예배는? 지금 새벽 코로나 예배? 왔잖아요. 그 전엔 말하는 거, 그 전에는. 그전에는 수요일도 갔죠. 응? 금요일도 가고. 조금 어쨌든 본인하고 잘 움직여서 맞아 들어가면 본인은 말려놓는 좋아요. 맞아요? 저 아들 하나 있거든요. 걔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제 11살. 이게 원 남편 애기야? 첫 번째? 네. 누가 키워 얘를? 제가. 응? 얘를 누르지는 마요. 네? 누르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아. 강요하지 말고. 네, 그런 거안 해요. 응? 얘를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못해. 응? 머리는 좋아. 응? 그러려면 얘는 큰 물에서 놀게 만들어줘야 되는 아, 얘 어릴 때못 이랬어요. 거야. 응? 큰 물에서 놀게 만들어주면 얘는 크단 말이야, 사주가. 근데 성격이 좀 나를 닮아서 비복이 있어가지고. 응? 그런 게 가물이야, 가물. 그런 애들은 어쨌든 연예인도 되지만 얘는 EQ가 좋아. 사주에. IQ보단 EQ가 좋단 말이야. 그럼 지능이 높단 말이야. 그럼 남들을 통솔하고 움직이고 할수 있어요. 그러려면 작은 무대에서 자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큰 무를 보여줘야지, 걔한테. 전에는 좀 이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나서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던데 싫어해서. 왜냐면 인간들한테 지도 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를 알아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는지. 그냥 무턱대고 잘한다, 뭐 한다가 아니라 걔 속마음을 읽어줘야지.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하다 말다 하는 거잖아, 사람이. 하기 싫은 것도 해서 그 고비를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는 좀 하라는 편이고. 그랬잖아, 애들은 하다가도 지가 지겨우면 하기 싫은 거야. 그럼 맨날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보는 건 좋은데 하나를 파주려고 그래야지. 아, 나는 부모법도 없죠. 없어. 혼자 원래 자수성가의 팔자야. 아, 나요? 나 지금 만나는 오빠는 오래 만날까요? 내가 그랬잖아. 이건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근데 누가 좋아요? 나한테 살이 있으면 수가 안 좋을 텐데 또 틀어. 그럼 본인은 또그 상대도 마찬가지고 서운하고 뭔가 오해가 가고 자꾸 그런 게 만들어져. 머릿속에 떠오르게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직까진 그런 거 없어요. 둘이는 좋아요. 언제는 안 좋아서 다른 분들하고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근데 오빠랑 좀 됐거든요. 한 1년 반?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엄청 오래되셨네. 번도 안 싸웠어요. 내자 저분이 착하니까 본인한테 뭐라 안 하는 거야. 술 때문에 한번딱 혼낸 적은 있어요.
내가 혼자 술 먹고 응? 어쨌든 잘해서요. 올해 좀 고비 잘 넘기고 하면 괜찮아요. 기회가 잘... 와요 올해는. 운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좋은 이게 오기는 오는데 아직 결과물은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나도 잘 봐봐요. 이제 9월 달 되면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도 어떻게 나서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푸시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김에 두석 달 기다린다고 어떻게 안 돼? 그럼 귀인 둘이서 나서서 본인을 도와줄 거란 말이야. 우리 본부장이 귀인인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본인도 잘해. 뭐 크게 지금 아직까지 잘한 건 없어가지고. 뭘 지금 성과를 내라는 건 아니야 그분이. 그분은 기다려주는 것도 잘하고 왜냐면 스케일은 커요. 그리고 사람을 송술 요구는 있단 말이야. 근데 개인 욕심적인 건 되게 많아. 멀리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내가 볼 적에도 똑똑하고 이렇게 빨리 계산하고 판단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빠는 사람 볼 줄 몰라요. 너무 사람을 착하게만 보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봤을 때 뒤통수 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던데 자기도 못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뒤통수 맞았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는 작년하고 어쨌든 작년하고 본인은 그런다고. 좀 크게 조금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있지 오빠하고 나 같이. 그랬으니까 본인 잘 되고 싶으면 어디 하나 다니면서 잘 풀어놔요. 그것은 무서운데. 살고 싶으면 해요. 그거는. 네? 잘 되고 싶으면. 아셨죠? 아니. 9월달 돼야 돼. 그리고 오늘. 9월달요? 그럼 내가 잘 되면 오빠도 잘 되겠죠? 본인이 잘 돼야지. 그다음 이제 때 벗겨지는 거지, 오빠는. 오빠 때 많이 벗겨졌어요, 옛날 그 교집보다 지금은. 아직도 덜 벗겨졌어. 아, 그건 그래요. 좀 더 벗겨지면 또 달라져, 사람이. 아, 그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일속 잘 챙겨야. 많이 챙겨줘요 오빠도. 내가 그러잖아 때 벗길 동안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나면. 아. 그래서 어쨌든 은인이야 그 사람도 본인한테는. 서로 힘들 때 만났으니까. 아 그게 그건 맞아. 혹시나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제 위 자궁 관리 잘해야지. 위는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술 먹지 마요. 그냥 술은 당분간 좀 안 먹을 생각은 하긴 해요. 먹으면 왕창 먹으니까 문제야. 못 이겨 지금 못 이겨 술을. 네.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들 간 이제 무리가 간 거지. 그래서 조금 물 마시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안 마시려고. 어쨌든 잘 하시고요. 좀 해놓으면 어디라도 잘 믿어봐요. 하나님만 믿지 말고. 알겠어요. 9월달에 불린다는 거. 음력 9월달? 네. 잘 되고 싶으면 와요. 알겠어요. 네. 네.